안녕하세요. 왁자지껄 월요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실 손님은요. 사실상 중도보수. 서승만! 네! 반갑습니다. 뭐, 서승만 씨면 씨고, 뭐, 아무것도 서승만 형님 모시려고 그랬는데, 형이 갑자기 치고 들어가지고 그런 거지. 서승만 형님 모시고 오늘. 네, 반갑습니다. 중도 서승만입니다. 네, 네. 중도면 내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와 있지? 중도, 근데 왼쪽이네요. 그러니까 MC를 저기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냥 하세요. 오늘은 그냥 원래 하세요. MC가 이상민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바뀐 거야. 이상민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그냥 그런 거 다 없어요. MC도 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서승만까지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네. 다음은 저 우리 진짜 보수 우파 패널 박진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진영 우파 패널 된 거야? 아니에요. 저는 사실 중도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 중도할 바에 차라리 보수하겠습니다. 오른쪽 선이 있으니까. 중도 안 좋아한다면 나 좋아하잖아. 아니 스님 아니었어요? 나는 좋아하잖아. 중도 스님. 어, 아니 선배 중도 있고 후배 아. 중도 있다고. 아니 중 저기 있어. 중대선거구제 때문에 지금 네, 우리 딸은 중이. 유튜버들한테 아유, 욕을 많이 먹고 계시다고. 뭐 신경도 안 써. 왜냐면 그냥 걔들은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아. 왜요? 왜? 이야기하는 거 나는 전문가고. 그러니까 왜요? 그래?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찬성하는 게 아니고 원래 제도는 옳고 그런 게 없어요. 옳게 그런 게 없는데 내가 그 중대선거구제 이야기했던 거는 결국은 윤석열을 포위해서 탄핵시키려면 다당제가 돼야 된다. 위험한 거. 잠깐만 그 주장을 했던 건데. 아이 뭘 끊어. 자, 그리고 우리 보수의 희망 신인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수의 미래 세포까지 다 보수로 구성되어 있는 국밭의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보수의 미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미래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저기 보수 쪽에서 네. 국회의원 나오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뭐 제가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너무 멀고요. 아니 멀긴 뭘 멀어 얼마 국민의힘 지금 바로 세우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전당대 보셔서 아시잖아요. 바로 세기 힘들고 네. 본인 거 잘 챙기시면 되는데. 하여튼 뭐 제 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일단 보수 네, 보수가 네. 잘 되도록 일단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상종가를 기록하고 있죠. 뭐 윤석열 대통령부터 이재명 당대표 홍준표 시장 나경원 전 대표도 돼요? 누구요? 나경원 전 대표 아, 출마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네네. 아, 출마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국민적인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아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공중파도 진출하고 아직 안착은 못했습니다. 스픽스에 완전히 도움 아니에요? 사실은 뭐. 돈 내가 잘난 거지 뭐. 아니 잘해서 그런 거지. 아니, 이상민 씨가 예. 나보다 한참 후배거든. 그렇습니다. 예. 한 40년 후배죠? 네. 대병으로 치면은. 근데 궁금해서 하나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예. 지금 인간 복사기로 해가지고 성대모사 굉장히 잘하는데 내가 봐도 되게 훌륭해. 근데 예. 역대 선배들 중에서 예. 야, 이 사람 진짜 잘한다. 이상민이가 인정하는 성대모사 달인은 누구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안윤상 씨, 김학도 씨. 맞아. 이 두 분이 진짜 탑인데. 정성호는? 정성호 씨. 그분은 사실은 어떤 표정이나 이런 걸로 좀 승부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근데 안윤상하고 김학도는 잘하는데 최병서나 저기 정성호는 쓰레기란 얘기구나. 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무 멀어서. 네, 네. 네. 물론 그분들도 잘하시는데. 최병서 누구지 모를 거야. 알죠, 알죠. 알지. 저기 그 따따붙다. 그치. 옛날에 많이 좋아하셨었고. 탈 쓰고 갑자기 뭐 낙지를 잡아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일해재단 당시에 이제 전두환 정부를 비판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존경하는 선배님들입니다. 예. 근데 요즘 보면은 우리 상민 씨가 거의 성대모사계의 독점이에요. 거의 대기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는 매주 고정? 그 연락이 없어요. 좀 약한 그런 그런 까인 거야. 그런 까인 거야. 나갔잖아, 두 번. 두 번 나갔습니다. 그럼 볼 거 다 봤다는 얘기지. 원래 방송은 공중파는 빼먹을 거 다 빼먹으면 아웃이야.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대해봐 또 나올 KBS라고 거야. KBS라고 믿었는데. KBS를 믿은 게 잘못이지. 그렇지. 믿을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기 김일철 사장님 사랑합니다. 이게 예. 성대모사도 있지만은 예. 이름이 좋아가지고 언론에 그 정치면에 이상민이라는 이름이 안 나올 때가 그러니까 없어. 이상민 내가 알고 있는 이상민 세 명 중에 제일 괜찮아. 아. 누구예요? 이상민 저기 대전의 수치 이상민하고 그러니까 또 장관 있잖아 행정안전부 장관 그건 말씀 잘하시던데 왜요 왜 수치예요? 물 쓰지 말하는 거 보고 축하면은 뭐 저기 개인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재명 뚝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안티짓을 하잖아. 그 형도 목소리가 안 좋아. 쉰 목소리가 해봐요.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좀 공격적이야. 이상민인데 저 이재명이 막 이래. 내가 왜 수박입니까? 나 절세 맞다 이거예요. 오, 저희 비슷합니까 이상민이? 저도 비슷하다. 내가 봤을 때는 장관하고 이상민 장관 흉내가. 이상민 양은 말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오늘 출연료 더 주셔야지 안 됩니다. 아, 입금 더 해주세요. 아니, 근데 내가 왜 물어봤냐면 나는 네. 이제 역대
코미디언을 다 봤잖아요.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 옛날 예. 한무 선배부터 해가지고 백남봉 선배부터 다 진짜 잘하거든. 예. 내가 봤을 때 최병석 형이 이래 진짜 얘기하면 세 명이 얘기하는데 가운데 껴가지고 다른 사람 목소리 하면 눈 감고 들으면 누군지 몰라. 둘이 섞어서 얘기하면. 예. 진짜요? 그 정도로 잘해. 이덕화. 아니 뭐 이덕화뿐만 아니고 뭐 저기 전두환 목소리도 이렇게 하면 듣잖아. 예. 그러니까 라디오하고 최병석하고 같이 둘이서 하면 모른다니까 한 명이 한 거죠. 실제로 전두환 역할을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본인은 이건 네. 그 군인복 입으시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인정하는 게 이상민이 잘하는 거 진짜. 영광입니다. 안윤상도 잘해. 안윤상도 정말 잘하는데 네. 그 친구도 말 들어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좀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성대모사도 저는 사실 몰라요. 사람 성대모사하는 네. 사람도 있지만 네. 그 옥동자처럼 기계음 문제는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얘는 그런 걸 처음에 들어왔을 때 걔는 개그맨 컨테스트 시험 볼 때 어땠냐면 네. 안녕하십니까 참가보러 100번 서승만입니다. 저는요 뭐 이래도 준비한 걸 하잖아. 근데 얘는 딱 들어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똥 떨어뜨리고 합격 그랬잖아. 똥 떨어뜨리고 얼굴만 보고 얼굴만 합격한 거야 그냥. 똥 떨어뜨리고 합격 그랬네 진짜로. 우리도 저기 정치인으로 보면은 우리 신 변호사는 얼굴 보고 당선이야. 아유 굉장히 신뢰가는 얼굴이야.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선이야. 네. 내가 보기에 나가면은 장성철도 당선이야. 아. 저 이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 좀 나눠봐요. 그 지난주에 우리 계속 얘기했었지만 중대선거구도 있잖아요. 예. 그냥 막 복잡한 거 얘기하지 말고 될까 안 될까 왜 안 된다 딱 그것만 우리 돌아가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 박진영 교수님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안 돼. 왜? 현역들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아. 특히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이. 그것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 주류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주류들도 공천 다 받고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인데 바꾸겠어. 근데 국민의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거 중대선거구제 해야 되라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통령 말을 다 들어줄 수 있는데 네. 공천 관련해서는 안 들어줘. 안 들어준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게 여야 합의 가능한 거는 뭔가 하면은 상원 만드는 거야. 상원. 상하원으로 나눠. 상하원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 수를 한 100개 정도 더 만들어줘서 네. 그 잘려야 될 인간들도 갈 자리 만들어주면 그때는 합의가 되지. 안 그러면 합의 안 돼요. 그럼 더 복잡해지겠네. 좋아요. 신인규 변호사님. 저는 이게 뭐 약간 희망적인 사고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 빼고요. 빼고. 근데 전 이번에도 될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왜? 그 이유는 일단 대통령께서 던진 그 네. 화두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김진표 의장이 또 상당히 여기에 또 진심이신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입법부의 수장, 행정부의 수장이 가장 그 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도 리더십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당대회가 네. 됐을 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내 공천이 담보가 안 되겠네라고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저는 생긴다면 이 둘이 저는 손을 잡고 뭔가 정치개혁의 이슈를 주도하면서 뭔가 이미지 세탁을 네.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다. 아니 근데 박진영 교수님 봐요. 얘기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내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내가 그걸 왜 찬성해?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예를 들면 그 말씀대로 한다면은 네. 당내에서 공천이 확실하고 나가서도 소선거구제에서 당선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 지금 구조가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지금 수도권 그리고 뭐 영남이나 호남 지역 의원들일 텐데 이게 지금 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이 정치권이라는 게 지금 총선에 대해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의외의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의장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네.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힘 당의 분위기가 대통령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근데 내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그거를 말을 들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저기 말을 잘하는 분인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 어폐가 많네요. 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왜 안 된다 된다. 아, 제 희망을 얘기를. 좀 섞어 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그렇게 만드지. 한치 앞을 네. 알 수 없지만 내 생각은 그렇다는지 네. 자기가 안 된다고 진짜 안 돼 그러고 있었네. 승만이 형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나는 박진영 말이 맞다고 생각해.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인간들이 네. 자기 공천권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거대 양당의 정치적인 폐해가 너무나 커서 선거구 제도는 개편돼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은 있잖아요. 당위성은 있는데 당위성 없이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대통령이. 당위성은 다 있는데 말이 안 돼서지. 그럼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님 의지 네. 강합니까? 아니 그 논의를 해보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제가 분명히 조건을 달았어요. 네. 그 지역, 네. 특정 지역들을 해가지고 국민의 대표성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확보를 하자. 아니, 영남에 있는 국민의 의원들이 안 돼요. 이거 내 지역구 없어져요. 나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바로 윤리위로 가야지 뭐. 윤리위로? 바로 그냥 가는 거지 뭐. 윤리적이라고 생각해 본인이? 대통령 고발하세요.
본인이 윤리적이라고 아, 생각하세요? 좋은 아이디어네. 고발하거나 고소하세요. 여기는 특위위원으로 제가 위촉을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넥타이도 빨간색 매셨네. 아니 그럼 뭐 솔직히 우리 저기 저 유 선생님 뭐 알고 이야기하셨어요? 한 잔 받아요 일단. 잔이 미안해. 어? 네. 좋다 한 잔 받아요. 아니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중대선거구제 논의해야 됩니다. 근데 누구한테 보고받고 그 얘기 갑자기 꺼낸 거예요? 어? 누구한테 그랬지? 여보! 여보 알려줘야 되는데 어디 갔지? 아 그렇습니다. 위험하다. 네네. 아니 이상민 에디터는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될 것 네. 같다 안 될 것 같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될 것 같다 그 얘기부터 먼저 하고.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논의하다가 결국은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관성이에요. 나도 그게 맞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 왜 갑자기 이렇게 1년 전에 딱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의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한 거. 내년 1월 너무 타성의 저수지. 아니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강 설명하고 싶은 게 저 이제 네. 민주당 쪽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뭐 민주당은 사실 정치개혁 이슈에 있어서는 전 국민의힘이 저는 덤비면은 민주당 전 따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왜 영남 쪽에서 제가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갖냐면은 네. 지금 현역 의원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다음번에 여기서 공천 받는다라는 지금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 소위 말하는 이제 검사 출신들, 이분들이 막 몸풀고 있다라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합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어디 주겠어요, 공천을? 영남 대통령께서... 아니면 강남. 네, 그러니까 영남 아니면 강남을 줄 것인데. 남쪽을 좋아하는구나. 예, 네, 그렇다면은 영남 지역 쪽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자기가 지금 공천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치고 나가면서 아, 이럴 바에는 그냥 판을 흔들어서 오히려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은 현역 의원들이 꼭 불리하다고 볼 수만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폐가 있어요. 서승만 선생님 말씀하신 왜 자꾸 어폐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면 민주당이 따라온다?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국바세고 있는데 국민의힘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아니 나는 농합니다. 슬픈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대통령도 생각을 좀 대통령도 됐어. 생각을 좀 바꿀 것 같아. 중대선거구제 하면 네. 대통령이 싫어하는 유승민, 이준석 다 출마할 거거든. 그러면 거의 100% 당선될 것 같아. 아니, 대통령님도 민주주의자세요. 다양한 아니, 의견. 뭘 민주주의인데? 그게 민주주의 여보세요? 아닙니까? 했잖아요. 이번에 진짜 잔인하다. 야 이거 아니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얘기한 거랑 완전 다른데? 그게 더 먹이로 그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일배반적이다. 반어법 이런 거. 그게 반어법인데. 야, 티가 났습니까? 티났어. 대통령이 참 자유를 갖다가 주장하지만 진짜 자유와. 이번에 의원님 간절로 오세요. 질문이 없대. 아 없었어요? 아니 원래 없었는데 정치 이야기 뭐 없어 이렇게 하다가 하나 툭 튀어나오니까 그냥 이야기 한 거라는 거죠. 아니 그런 식이야. 늘 그런 식으로 이게 막 생각 없이 들리는 거 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6개월 했잖아요. 네. 별로 좀 업적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본인도 업적 하나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도 아, 노동개혁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뭐 민노총만 해체시킨다. 남북관계 좋잖아. 남북관계 그 진짜 철인 있고 좋잖아. 장진자가 민노총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아 그러니까 저는 뭐 저는 그쪽에선 가짜라고 보겠지만. 대통령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같은 편이라면. 아니 지금 근데 한 게 얼마나 아니, 저는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특히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던졌으니까 뭔가 저의가 있고 뭔가 이렇게 의심적인 눈빛으로 많이 보는데 네. 저는 좀 본질에 천착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던졌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거지. 아니 어떠다 우리 대통령님 이렇게까지 아니 지금 아니 너무 그래 너무 네. 무시하지만 너무 잘한 것도 있어. 잘한 것도 진짜 많아. 내가 보기에는 뭐 남북 관계도 그렇고 이번에 네. 일본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 하잖아. 네. 그런 건 굉장히 좋은 거야. 왜냐면 본인이 가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기시다가 가서 시다 바래다 와. 보내잖아 기시다. 그 한 번 해줘 기시다. 계시는 거? 기시다가 대신 가서 시다 바래. 모시모시. 윤석열 대통령 됐어. 오. 기시다. 웰컴 웰컴. 아임 프레젠트 노 문재인. 아임 윤. 오케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서승만 형님과 박진영 네. 형님의 의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1%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뭐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좋아한다는데 왜? 아, 근데 참칭할 아니면. 만한 의견이 없었는데 장수장 네.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네.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게 맞아. 맞아요. 자꾸 반대로 들려요. 네. 진짜? 네. 하지 마.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아이템을 우리 공평하게 네. 진행 잘한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내일 지금 드디어 검찰에 출두합니다. 신규 변호사님 대략 어떤 제목인지
일단은 지금 성남지청에서 아마 소환을 한다고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FC 성남 네. 성남 FC에서 사실상 후원금을 이제 받은 것인데 그게 제3자 뇌물에 지금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오늘도 보면은 민주당 쪽 인사들이 나와서 방송 나서 하는 말은 아, 후원금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뇌물로 하면은 전국에서 지자체장들 아무도 못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 후원금 받았다고 해서 지금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현안을 가지고 네. 그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허가권을 맞바꾸는 트레이드식으로 대가성으로 됐다라는 의혹이 있고 용도 변경해줄게 후원금 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혹 때문에 이게 있는 것이지 아니, 순수하게 후원금만 받았고 후원금으로 써서 구단 운영했으면은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반박이 안 맞는다. 정진상 지금. 실장과 공모 관계 그렇죠. 통해서. 예. 서수만 형 어떻게 억지야. 그건 억지. 몇 년 동안 팠는데 몇 년 전 검사들은 등신이냐고. 그건 아니지. 그래서 그때 박하영 검사가 사표 쓰고 나왔어요. 아니 그 자기 얼마나 짜증났으면 그랬겠어. 아닌 거를 자꾸 만들어라니까. 그 아닌 걸 아닌지. 그럼 홍준표 대구 FC니 뭐니 전국에 있는 거 다 FC 후원금만도 다 구속하고 다 조사해야 돼. 대가성 있으면은 누구든지 다 조사해야죠. 대가성이나마나 거기 흉물 단지로 네. 있었던 건물 자체를 갖다가 개발 허가하면서 거기서 또 네. 일자리 창출. 아 거기도 대가성이 있었어요? 있었다며. 아 있어요? 당신이 내음에. 때문에. 그랬다며. 그러면 거기 뭐 그 흉물로 내비둬야 되건 당연히. 그 승만이 형 내일 그러면 성남청 거기 나가요? 그 못 나가 오마이뉴스 나가야 돼. 아, 바쁘셔서 못 나. 원래 나가려고. 내려서 생중계 좀 하시면. 그거 이게 다른 방송 있어. 이게 이제 모르겠네. 이게 2013년 거냐? 그래. 2013년 건인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갔어요. 네. 근데 이게 언제 불거졌냐면 2018년에 불거졌어요. 그렇지, 지난 건가? 2018년에 불거졌으니까 이게 지금 이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정권이 바뀌어서 불거졌다. 네.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덮어줬다.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고.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이야기고 네. 그걸 누가 불거지게 했는지는 말을 못 하겠어요. 민주당 내 인사예요? 근데 당시에 박은정 지청장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복심. 그러니까 박은정 지청장이 네. 성남 지청장이었고 박하영 차장 검사가 이거 이제 주무로 하고 있었는데 아, 수사를 자꾸 방해하고 간섭한다 이래가지고 사표 쓰고 나가버렸거든요. 그게 불거지고 난 2년 후에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사가 지금 안 됐다라고 볼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올해 6월에 성남 지청장이 새로 임명이 되고 나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6개월밖에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민주당 정권이라고 해서 이재명을 봐주진 않았다.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지나봐야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말 나왔던 장영아 변호사 네. 장영아 변호사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오랫동안 민주당 한 사람입니다. 네. 박진영 교수님은 어때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돼 있으니 손을 딱 끄시네. 검사님이 보고 있나 봐. 저는 저기 서울 FC 좋아합니다. 김만배 씨랑은 관계 있어요? 김만배 누군지도 모릅니다. 네. 너무 발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실제로 모릅니다. 형이 실세가 아니었구나.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이재명 당대표는 어디서 할 것 같아요? 아마 이걸 이제 털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털어낸다. 그래서 간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걸 자꾸 찍혀거리니까 그런 건데. 털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 당연하지. 뭐 체증이 없는데 뭐 당연하지. 그러니까 아니, 출두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출두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분 탓 아니야, 지금. 아니야. 잘 출두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기 이재명 대표가 갔다 와오잖아. 네, 네. 그럼 이제는 김건희 특검이니부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아, 필요한 건 다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는데 지난번에 장성철이 했잖아.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이재명 장성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한테 하자고 해도 뭐 하자고 해도 저게 본심 이렇게 해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집중합시다. 검찰이 딱 구속이나 체포영장 하지 않을까요? 기각되지. 이거 무슨 죄가 없는데 증거를 갖고 와야지. 무슨 그냥 야 장성철이 이거 나쁜 놈이야 그래 잡아놓으면 억울할 아니, 거 아니야. 정확하게 증거가 공문이 있대잖아. 네,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은 오버한 거고.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혐의가 있다. 혐의가 있다. 법리적 논란거리지. 이건 그렇죠. 사실은. 혐의가 네, 있는 네. 상태다가 정확. 그래 이제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네. 대장동 무슨동 백현동. 이런 것들이 네. 증거가 나올 일이 없거든. 없거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허위사실 공표 문제, 그다음에 성남 FC 문제 이거는 이제 법리 논쟁이거든. 이런 식으로 검찰이 끌고 갈 것이라고 제가 1년 전부터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의 범죄의 수준을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높여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부분에 정부에서 대해서 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네, 당시에 윤석열이 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와. 아니 근데 그 임명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님이시니까 사실 책임은 그래. 다 같이 져야죠. 그렇게 하게 말하면 책임져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전 여기 핵심 포인트인 게 과거 판례들이 그래도 뭐 직권남용 고소했지만 또 대법원 가서 깨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컨플릭트한 부분이 많아요. 신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잠깐, 보면... 교수님 바로 납득하시는 게 너무. 아니, 말이 되는 게. 난 늘 그 이야기 하는 게 그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적폐 수사할 때 직권남용. 근데 좀 심했어. 경제 공동체 이런 거 너무 심해. 과도하게 확대된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럼 그게... 법률적으로 보면, 잠깐만, 신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네. 보면. 내일 조사한 12시간 이상 받겠죠. 아, 엄청 길게 할 거예요, 내일은. 그러면 새벽에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검찰은 어떻게 해? 근데 이제 영장 치느냐가 지금 가장 핵심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 마음을 어떻게 신변을 아니, 법률적으로 이렇게 좀 짚어달라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이건 영장을 쳐도 무방한 사안이긴 해요. 근데 왜냐면 범죄가 중하니까. 아니 근데 당대표인데 도주 우려도 없고. 아니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신 건 이제 정무적인 고려인데 당대표고 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대표라는 걸 또 고려를 해서 저는 영장까지는 안 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완전히 기소, 아, 불구속으로 기소를 할 기소는 무조건 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한번 맛을 본 사람이라면 다른 돼지고기를 못 먹을 정도 맛이 뛰어난 전통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통의 맛을 담고 있는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우리 흑돈. 셀럽이 검증하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우리 흑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나는 내 느낌에는 네. 속도를 안 낼 것 같아, 검찰이. 그렇죠. 네. 계속 끌고 갈 이게 것 구속이 되면은 재판이 빨라져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소위 말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좀 길게 끌면서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허위사실 공표 문제. 그 선거법이잖아. 선거법 관련되는 거면 벌써 뭐 결론이 1심 정도 났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지금. 네. 안 나는 게. 계속 그렇게 묶어놓고 있는 거지. 총선까지. 그러면 불구속을 해야 질질 끌 수가 그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내일 출두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님 심정이 어떤지 좀 들어봐야죠. 어때요? 계속 이렇게 표적 수사하고 한 명을 자꾸 표적을 해가지고 네. 검찰개혁을 왜 이렇게 못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조국 탓이구나 결국엔. 네? 예의가 없어 우리 사람. 어쨌든 엄청 좋아하던데. 아 좋아합니까? 그 트럼프 옛날에 지금 탄압받고 있잖아요. 제가 웃고 있습니다. 아. 같은 편이구나. 그렇습니다. 심정 어때요? 어때? 착잡하죠. 착잡해요? 검찰이 정말 소설을 써가지고 이렇게 잡혀 들어갔는데 아무 죄 없다는 게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왔고 전 정부에서 나왔고 네. 지금 이 정도 나와가지고 결과를 조작하려고 하는 게 착잡하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시라고 생각하고요. 조사 이후에 네.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봐요. 공모해가지고 그거 봐줬지. 용도 변경해줬지. 그 질문이냐 그게. 그게 솔직히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 말도 아니고 방구 무슨. 아니 근데 이재명 그런 대표님. 그런 대답은 이낙연 대표한테 이거. 이재명 대표님 근데 증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니고. 아니 그 이메일 같은 것도 지금 다 나오고 있고. 조사하고 공문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 증언도 있고. 그거는 나도 증언하겠다. 나도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드렸죠. 신중하시다. 변호사가 어떻게 그런 걸 누설하라고 하세요? 아니 누설이 아니라 여쭤본 거예요. 명색이 변호사신데 규칙을 지키세요. 어느 소스쿨이야? 나 중앙대야.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 하여튼 네. 내일 10시 반에 네. 이재명 당대표가 드디어 네.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망신 중이지 망신 중이다. 라는 거. 또 이제 그거 가지고 또 한 주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저 궁금한 게 궁금한 거. 그러면 검찰이 한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지. 들어가면 네. 그 온갖 대화들이 나올 텐데 혹시 성남 FC 말고도 대장동 관련해서도 연결 지을 만한 그 검찰의 어떤 기술이 있나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저도 관할을 다 알아보고진 네. 않았지만 어쨌든 대장동 사건하고 FC 성남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다 이게 지금 관할들이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소환권에 대해서는 성남 FC 부분만을 네. 가지고 아마 추궁을 할 겁니다. 연결은 안 할 것 같아요. 뭐 다 별개의 사건이니까 아. 네, 연결해서 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그 사건에 대해서만 내일은 아마 조사를 받을 겁니다. 좋습니다.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내가 살다가 내가 이분 내가 응원할 줄은 몰랐어. 나경원 전 대표. 집단적으로 뭐 거의 폭력적인 행위를 당하고 네.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어르신들의 아이유에서 네. 아, 지금 젊은 사람들의 국민 이모로 거듭났어. 그러니까요. 오늘 보니까 또 어떤 네. 청년 위원들이 네. 모여가지고 나경원 출마해라 억울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가 계시는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나경원을 저격을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대체 근데? 그 쓸데없이 나와가지고 네.
그럼 용산에서 사인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그러면 용산에서 나가지 말라 그러면은 뭐 출마도 못 합니까?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래요? 아니, 당무 개입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홍 시장님. 내가 그런 말씀을 해. 한 적이 없어요. 말씀을 왜 그래 해요? 아니 그렇게 들리니까. 저 이정희하고 똑같네. 이정희. 아, 뭘 또 이정희하고 똑같아. 얼굴이 이정희 장이야. 어쨌든 지금 다 사인 들어가고 어? 황무치하게 버티는 이런 후보들은 내 맞으라. 네. 뒤로 물러서라. 내 이렇게. 그럼 당대표로 그럼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돼야 되나?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데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박진영 교수님. 이게 정당 역사상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출마를 하면 나는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대통령이 이뻐하니까 밀어줄 수는 있죠. 근데 하지만 출마하기 전부터 너는 출마하지 마. 이런 적은 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당정이 네. 조정을 하잖아요. 네.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하기는 처음이지. 그러니까. 또 애매한 게 당 이야기라는 것은 국회에 해당되는 이야기거든. 네. 우리 명백히 상권분립 국가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은 대통령이 이 개입 안 하는 게 맞고 개입하면은 좀 상권분립 위반이다. 이런 오해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네. 안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법적으로 좀 짚고 싶은데 사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설례인데 네.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네. 상당히 낮은 수위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서 열린우리당 좀 도와주고 싶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말 한마디 했다가 탄핵당한 그러니까요. 전례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은밀히한 케이스인데 박근혜 대통령 은밀히 해가지고 공천 개입해가지고 직권남용이나 공선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받았습니다. 이거 수사하신 분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검사 시절에. 근데 이거는 뭐 당대표 선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고 막 얘기를 아니에요. 정당법에도 아니, 정당법에도 방해하면은 그 처벌 조항이 지난번에 있어요. 이준석 대표 그 있어요. 소송했을 때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아, 된다. 그 아니 정당법 자체에 처벌 조항이 있어요. 헌법, 그래서 헌법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또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좀 위험한 것이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저는 지금 이것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낮은 수위를 공개적으로 했는데 이거는 가장 높은 수위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저도 뭐 당원으로서 부끄럽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도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이거는 굉장히 오점으로 남는 일이다. 그래서 전 지금이라도 당내에서도 이런 목소리는 내야 되는 것이고 예.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 처벌 설례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왜 처벌 당한 거예요? 설명이 민주당에서 소추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민주당이 안 하니까 수박 민주당 계열의 시민단체나 뭐 정치운동 단체에서 예. 이거 이제 고발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이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헌법 재판. 아니 헌법이란 일단 법이 없는데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이 어디 있어 지금? 법률이 있긴 있지 안 지켜서 그렇지.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있긴 있어. 그러니까 있는데 안 지키면 뭐해 그까지. 송만영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저기 별로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그냥 일단. 귀찮아서 그냥 신경도 안 써. 그 요즘에는 어때요, 그럼? 요즘도 뭐 요즘은 잘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나이 비슷할 건데? 나랑 나보다 한 살 많아. 아. 나 직접 본 적도 있어. 근데 직접 봤을 때는 사람들이 원래 그래. 정치인이고 뭐 연예인이고 직접 보면 괜찮아. 이상하게 카메라 앞에만 가든가 정치 쪽으로 가면 도라이가 되더라고. 근데 나는 나경원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네. 요즘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계속 저렇게 흙탕물 튀기고 싸우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출마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지. 해야 된다. 끝까지 해서 할 것 같아요. 근데 해야지. 저렇게 저런 압력을 뚫고 저러는데 만약에 있을까? 지금 저기 위에서 막 압력 넣고 그래가지고 바보를 만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진짜 바보 되니까 뭐라도 그냥 하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여기서 출마 안 해버리면 나경원 의원도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고요. 거지. 오히려 당무 개입을 인정하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실은 이럴 수 있잖아. 아이 그 저출산 고령사 위원회 부위원장 하면서 때를 봐라. 우리가 다 좀 배려해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 남편 뭐, 대법관도 만들어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나경원 의원 마음속에 제 추측을 하자면 그 말을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그럼,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봤을 때 본인들도 안 믿는 소위 말하는 토사구팽 내지는 뒤통수 그래. 치는 모습들이 여러 장면이 나와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믿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경원을 못 믿지. 서로 못 믿는 서로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네. 끝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끝까지 출마를 안 할 수가 없어. 끝까지 가야 돼. 지금 내가 들은 얘기는 출마할 수 없을 거다. 왜냐면은 외톨이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지난번 2021년도 이준석이랑 붙었던 당대표 선거 때 캠프의 좌장이 이인재 의원이었어, 전 의원. 근데 이인재가 아, 그 피닉제 그 네. 이인재 할 수 있어요? 아, 못합니다. 네. 이인재가 아, 출마하지 마. 그러면서 연락 딱 끊었대. 근데 그래도 출마 안 해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웃 되는 거. 안 하면 바보 되는 거. 그리고 그 캠프에 네 명의 좌장이 있었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재원 전 의원, 그다음에 김희정 전 의원, 허용범 국회 도서관장 전 이 네 명이 주축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손 털었다. 김희정 의원은 출국했다는 것 같아요. 어. 독일 갔다는 것 같아요. 손 털었어요. 그 장관하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여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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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그러면은 네. 없어 누가 이 좀 그 정부에서 나경원 전 의원한테 뭔가 바로 솔깃한 떡을 줘야 되거든요. 남편 대법관. 남편하고 사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좋아요. 아니 그래? 네. 내가 자기 앞에서만 그럴 수도 있잖아. 집에서 싸울 수. 아니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 민주당 그건 알 수가 민주당 삼선 의원인데 네. 예전에 남편이 구청장을 나가려고 했거든. 엄청나게 방해를 놓더라고. 남편이랑 사이가 엄청 좋아. 왜? 자기가 정치해야 돼.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자아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크지. 그래서 나는 혼자 어쨌든 당대표 선거를 치를 수는 없잖아요. 측근들이 다 떠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출마하기 어렵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이 자 헝가리 사례 있잖아. 대출 5천만 원 받고 셋째 나면은 다 탕감. 이거 관련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위원장이잖아.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아니, 그리고 아니, 검토만 했는데도 검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개인 의견이라고 쫌을 주면은 네. 아니, 공개적으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요즘 나경원 그분이 계속 이렇게 뻘소리를 많이 해. 지난번에 뻘소리? 무슨 지난번에 뭐 나 혼자 산다가 MBC 프로그램이 무슨 저기 저출산 장려 무슨 프로그램이라 이래가지고 내가 내 방송하다 서승만 TV에서 그랬어. 그러면은 우리 결혼했어요 할 때 애새끼도 많이 났냐? 맞는 얘기잖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잘해. 뭐 헝가리 정책 그런 거는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게 4천만 원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애를 3명 내면은 그걸 탕감해 준다는 거거든. 애 3명을 4천만 원으로 어떻게 키워? 한 명도 못 키우는데. 그 말도 안 되지. 아 근데 검토는 해볼 수 있는데 검토한 것만 갖고 너무 쫑을 주니까 그건 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나는 내가 뭐 만약에 버텨야지. 물론 이거 이 프로그램을 나경원 의원이 보고 네. 뭐 단돈 500원이라도 보낼 수 있는데 네.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무조건 출마하고 그러니까. 해야지. 다만 윤석열과 과도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과도하게 싸우지 말고 나경원만의 트레이드 마크 하나 이 이념이 될 만한 가치가 될 만한 하나만 던져라. 그러면은 떨어지더라도 나경원은 성공한다. 근데 저는 왜 나간다고 보냐면요. 나경원 의원은 이미 자산이 있어요. 대표를 한번 나가봤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 이미 당심의 표 얼마 얻었는지가 이미 있거든요. 데이터가. 네. 그래서 전 당심 100%라면은 그때 당시에도 당심 100%면 나경원 의원이 되는 선거예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때 아슬아슬하게 된 거지만은 전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안 나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뭐 저도 평소에는 이렇게 뭐 제가 뭐 존경하고 이런 분은 아니었는데 존경할 만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최근에는 그냥 좀 너무 안 된 거예요. 당내에서 막 나가겠다는 사람 지지율 1등인데도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니까 그렇지. 아니 민심 1위도 날려 당심 1위도 날려 그 뭐 지명으로 그냥 하든가 그러면 그냥 당원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내 페북 봤어? 아주 내가 봤어요. 그렇게 페북 아까 올렸어. 아, 올렸어요. 아, 페북 그러니까. 친구 삭제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 우리 같이 갑니다. 한 배를 같이 갑니다. 아니 이미 한 배를 타는 게 지금 뭘? 야 둘 다 저기야 번외야 번외 지금 국힘 중에서 찍혀가지고 저희 합리적 보수라서 그래요. 합리적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은 대들어? 오늘 대통령하고 그렇지. 이제 아, 척을 지는 조선 시대야 뭐야 뭘 대들어요? 아니 뭘 대드는 거 아니 근데 아니, 이상민 씨 말하는 거 원래 그렇게 해왔잖아요. 제가 뭐만 잘못하면 그냥 대드는 걸로 그러니까 태도를 바꾸셔야죠. 자세가 불편하면 태도를 바꾸셔야죠. 반윤의 어떤 한 축이 될 만한 사람이냐 했을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반윤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요. 네. 지금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사람들과 그치. 반민주적인 세력이 좀 충돌하는 거예요. 네. 나경원 의원도 민주주의자인 거예요. 저도 민주주의고 네. 근데 민주주의를 꺾겠다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꾸 반윤을 한다 대통령이 거의 황제처럼 떠발뜨는 식으로 모시는데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그럼 민주당으로 반윤으로 가면은 유승민 전 의원하고 공간이 겹쳐버리기 때문에 반윤이 아닌 상황에서 영역을 만들어야지 자기 있게 생기는 거지.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 나오면 유승민 의원은 안 나와요? 뭐 그럼 별개의 문제인가? 그건 별개죠. 예. 유승민 의원은 이미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타이밍을 좀 놓쳤죠? 타이밍도 놓쳤고 못 치고 나갔지. 유승민 의원은 진짜 박영훈하고 또 다르게 극단적으로 당 깨겠다는 수준의 각오까지 던지면서 한국 정치 전체에 대해서 흔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구도가 보면요. 나경원 의원의 출마 여부는 김기현 의원하고 표밭이 갈라먹는 게 갈리는 거고 유승민 의원은 안철수 의원 쪽하고 표밭이 갈리는 거라 둘은 아, 농사지가 달라요. 농사지가 달라요. 네, 네, 네. 누구는 고랭지 농업이고 무슨 경영력 나경원이 훨씬 더 있지. 달라. 유승민은 이미 반윤에 갇혀버렸는데 나경원은 반윤에 갇혀있지는 않잖아. 그렇죠. 아니, 나경원은 또 필살기 있잖아. 물면서 이제 핍박당해서 그게 나경원의 한계야. 윤석열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지도자가 못 되는 거야. 저기요. 저 오늘 출마 선언했는데 네. 왜 아무도 관심 안 줍니까? 손가락 자르고 나오세요. 다들 손가락이 어디 갔지? 어쨌든 윤석열 정권에
연대 보증인 아니겠습니까? 저 좀 밀어주세요. 아, 근데 캠프도 끊으셨더라고. 캠프도 끊으셨어요. 지금 저기 우리 안철수 네. 대장관이 우리 여기서 토론하는 거 있잖아요. 요 대접을 똑같이 받아 이 저기 지지자들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어 지금. 저기요. 실망입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출마하지 말라거나 대통령실에서 왜 나가 그런 얘기는 안 들어와요? 그런 얘기 안 하지? 안 해요? 안 들렸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나경원 못 내보내 유승민도 안 돼 안철수까지 이렇게 접었게 해버리면 나갈 사람이 김기현하고 윤상현하고 강신호 세 명이야. 여기요. 네? 그러면 진짜로 그 첼로 얘기들을 거기 윤상현 주도권 후보 필요합니다. 우리 때문에. 네? 주도권 후보. 그리고 이 제가 바로 영남 출신의 수도권 후보 아니겠습니까? 대구의 4위. 그렇습니다. 네. 아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요. 영남에 아주 경쟁력이 많네요. 그리고 중도층도 저를 밀어줍니다. 누가? 죄송한데 누가? 우리 안철수 의원님 제가 출마 선언은 끝까지 다 듣고 백불까지 다 들어봤거든요. 아, 다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맞나 보네요. 아니 오면서 운전하다 들었어요. 근데 네. 안 될 것 같은 게 네. 지금도 그래요. 당내에서 어떤 선명한 메시지를 내서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지금 당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합리적인 보수들 거기 표를 받으려면 지금 당의 노선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윤석열 정부 자기는 힘을 합치겠다. 딸랑이, 딸랑이. 정부, 소위 말하는 딸랑이로 가면서 자꾸 정책 정당 이런 좀 뜬금없는 얘기만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표밭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예언드리는데 아마 지지율이 앞으로는 조금 떨어지실 것 같아요. 저기요. 변호사 화이팅 잘한다. 아, 아니 근데 과학 방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만 하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다.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지지 선언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안 된다. 아니 그래서 아니, 수도권으로 된다, 서울만 된다. 해보세요. 서울만. 서울말은 끝만 올리면 된다면서요. 저기 뭐야 저기 전라도 사이들 그럼 저기 여수말 해보세요. 뭐요? 저 안철수입니다. 하나도 안 되는. 아니 거시기하다. 근데 진짜 저기 분위기 뭐야 뭐 했는데 뭐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서 뭐 했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발전 위해서 정권 교체했잖아요. 정권 교체. 정권 교체해서 나라 망하게 단일화의 아이콘이잖아. 단일화의 아이콘. 다들 컴퓨터 바이러스 감사한 줄 아세요? 이보세요. 안내 그거 저기 하면서 난 빅3 지웠어. 그거 하면서 광고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여기요. 공짜로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알약은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 집이 망해가는 맞은 뷔페집이야. 아, 망해가는 맞은 뷔페집이야. 왜 뷔페집이에요? 진보도 해봤지 중도도 해봤지 보수도 하지. 자, 해봐서 다 알아. 본인은 자기 영남 출신이라 그러지 수도권 후보라 그러지 호남의 사위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아까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안철수 후보는 아직도 좌회전감 빼기 키고 우회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맞아. 그런 건 안 돼요. 한쪽만 가야 돼. 차라리. 우리 신 변호사나 장 소장님이나 뭐 중도 보수 이런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 조언을 하자면 예. 중도 제3정당을 하더라도 보수나 진보를 해야지 중도 노선을 가고 하면 망해요. 이 말 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러니까 마치 신지혜 씨 영입하면서 뭐 페미 그 공격과 이런 걸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중도는 거지. 하지 마. 나나 중도하고 말기. 하여간 이번 주 내내 설 전까지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네 못하네 대통령실에서는 나에 대해서 뭐 하네 못하네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상당히 정치권이 또 시끄러울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우리 그냥 딱 예측만 해봅시다. 친하지 않아요? 나경원 의원하고? 친해요. 그자 나경원 출마한다 안 한다? 자 신 변호사님부터. 저는 한다. 한다. 네. 나는, 형님. 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 해야 돼. 아니 한다. 한다. 다 한다. 한다. 형님. 나도 한다. 해야 된다. 안 한다. 나도 못한다. 자 우리 짜장면 내기. 오케이. 어, 좋습니다. 자 오늘. 김기현 얘기 안 해. 김기현 어때요? 김기현 좋아요. 좋아요? 그 개소식에 내가 축전도 보냈어. 아, 그 봤어. 이름 딱 해서 보내셨더라. 왜 보냈어요? 좋으니까. 아니 권성동 의원이 보내달라 했겠죠. 뭐. 아니 여기저기 저 양반도 여기저기 막 갖다 걸어놔야 돼. 아. 누가 나오든 다 보내야 되지 화분. 기현이 착해요. 어디고 코가 큽니다. 아니 그 아들 결혼식에는 화환 보냈어요? 뭐 누구요? 아들 결혼식에 화환 보냈냐고. 아들. 네. 잠깐만 그건 이동관이한테 물어봐야 돼. 이동관이 어디 갔어? 그렇습니다. 오, 김기현 의원하고 친하구나. 진짜 질문이 있는데요. 예. 사면 시켜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해요? 사랑해요. 근데 잡아낸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아 그거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네. 까먹고 한 3년 있다 봐요. 아니, 고마워. 모든 게 다 고마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 기회가 있을 네.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우리 내기해가지고 네. 여기 다음 주 할 때는 네. 짜장면하고 탕수육 갑시다. 짜장면 가요. 탕수육 갈자.
그리고 우리가 또 PD님께서 정해주신 예. 아이템 예. 이제 우리가 해야죠 이제 뭐요? 네? 대통령의 어법, 화법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 PD님 얼마 전에 PD님 울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아.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예. 교육 문화 정책과 관련해서 보고 받으시면서 예. 혼자 한 30분을 마무리 발언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네. 아까 읽어봤는데 네. 대단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맞습니다. 아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논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얘기가 네.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국어가 재미없다. 어? 자녀가 없다 보니 교과서를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신 거를 왜 얘기하셨을까? 그 얘기 됐어요. 국어 교육은 뭐 문화를 가르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국어 얘기하는 데가 나는 그걸 다 봤어. 하시더라고요. 나는 다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네. 이 취지는 뭔지 알겠더라고요. 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윤 대통령을 실드치자는 게 아니고 이분의 말은 맞아. 뭐냐면은 주입식 교육이잖아 우리가. 그게 아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가는 게 좋지 않냐 이거야. 내가 봤을 때 내려가고. 그래서 네. 서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미국에 가면 그런 식으로 이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너무 주입식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설명하는 과정이 네. 좀 오류가 많았던 게 나는 애가 없어가지고 교과서를 본 적이 없다는데 그러면 지금 교과서 보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생 애들은 애가 있어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냐면 국어는 재미가 없다 이거야. 근데 한국말을 하는데 못하러 또 배웁니까 그랬거든. 근데 한국말을 하는데 국어를 왜 배우냐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해를 나름대로 했어. 아 이분이 국어가 재미없다라는 이유가 있구나. 뭐냐 나는 영어가 재미가 없었거든. 왜 못 알아들으니까 국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이분이 내 생각엔 그래요. 아니 우리 서 선배님 거 어? 영어를 억울해 시합하게 지금 배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집중하시고 들으세요. 리슨 앤 리피트. 그래. 어? 아니가 근데 이제 국어가 재미없으니까 뭐하러 한국말 또 배우냐고. 재미없으면 집중해서 들어야지. 고. 아니 그러면은 어, 수사 좀 맛 좀 있게 해보도 될까요? 겁에 맛 좀 보여줘. 에이씨 할 말 없다. 영장 맛 좀 보여드리면 되네. 아니 근데 지금 그러니까 내가 윤 대통령이 취지를 안다니까. 네네네.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 네. 그 설명하는 방법 중에서 이게 약간 오류가 난 거지.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저도 다 들어봤거든요. 저는 완전히 이거 참모들이 실수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께서 이거는 마치 사담 나누듯이 그냥 이렇게 우리 안주 놓고서 많은 수준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참 들으면서 정말 좀 대한민국이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이 앞으로 저는 미래가 더 없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도자의 철학이 네. 밑에까지 다 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전 들으면서 느꼈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뭐 총록파 이런 거 왜 배워야 되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아니, 당연히 학교에서 기초 지식은 가르치는 게 맞는 그치,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감을 얘기하신 것도 일단 좀 잘못됐고 그래. 저는 그래요. 교육개혁이라는 것이 실무 우리가 나와서 다 사회생활 하잖아요. 이런 실무랑 좀 연계되는 학교 교육 전 해야 된다 첫 번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인문 사회 같은 그런 철학적 배경들 교육 있잖아요. 이런 거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프랑스식의 그런 바칼로레아 같은 거 있잖아요. 토론이나 글쓰기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전환이 돼서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소비자 그러니까 학생들의 선택권을 좀 더 강화해줘서 듣고 싶은 거 좀 들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교육방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제가 지금 얘기한 네 가지 같은 거 아무것도 얘기 안 없어. 나왔고 그냥 뭐 국어를 배우는데 문화를 가르쳐야 된다 거의 지금 이 교육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었다라는 것을 국민 앞에 다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래서 이거 완전히 참모들이 아니, 근데 왜 그게 왜 참모 잘못이에요? 참모들이 그건 말을 못하게 막아야죠. 대통령의 고민 아니에요? 아니 그게 뭐고 말을 막든지 어떻게 마무리 어떻게 하니 써주던 대통령 잘못이지 이게 어떻게 참 근데 중요한 게 아니 내 말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국어가 재미가 없다. 어? 그냥 주입식이라면 재미가 없어서 이 국어를 갖다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수학도 사실은 재미없거든. 수학 재밌어요? 수학 없애야 돼. 공부는 원래 재미가 없어. 과학 이제 화학 빼고는 다 없애야 돼. 아니 화학 빼고는 다 없애야 돼. 화학은 필요하잖아. 네. 폭탄주 같은 거 말려면 화학 이런 성분을 알아야 되니까 그럼 다 없애야 돼 이게 그러니까 그건 아. 말이 안 돼. 내가 보기에는 유튜브도 재미없으면 유튜브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재미로 이게 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박진영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대통령의 화법 있잖아요. 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는 척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솔직히 좀 저는 헷갈렸거든요. 아니 근데 뭐 사실 뭐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막 하는 이야기야.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좀 평론하기도 우습고 느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의의를 내가 이렇게 이제 사회과학 의의를 봤어요. 아. 보니까 주로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야. 아. 이게 뭔가 하면 이분도 우리 세대보다 조금 위세대인데 군사정권 시절에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고등학교 때 교과서,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듣지 못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대학교에는 책에 나와 있거든. 그거 보면 와 대단하거든. 뭐 자유주의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 그게 대단했던 거야. 그때 읽었던 교양서적 대학교 1학년 때 고야 계속 뺑뺑이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취지는 좋다니까. 뭐, 나는 이게 한 두 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은 그거야. 시간 많구나. 그걸 어떻게 두 많지. 번이나 들어요? 시간 많지. 노니까 다 지금 저기 대선이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다 잘렸지. 그래가지고 두 번을 들어봤는데 취지는 분명히 맞아. 그러니까 토론식으로 하는 게 더 맞다. 그건 맞는데 국어는 없애야 된다고 얘기한 거는 좀 내가 보기에는 나는 심각하더라고. 그 한 번 쭉 봤는데 되게 인상적으로 딱 머리에 꽂히는 문장이 있어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교육 문화의 방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지구 전체의 무게보다 더 중요하다는 개인주의, 자유주의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의 자유주의를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현재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전체주의. 자유주의가 아닌 거. 자유주의를 전체주의적으로 강요하고 있지. 근데 그럼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본인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잘못 아닌가? 이해하고 있는 거지. 국외 교육의 맹점이네. 그게 79년 80년도에 대학교 가는 사람들의 그때 교과서의 수준이 그런 거지 뭐 사실은.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유는 어디든 안 빠지고 나오는 거 보면 학교 다닐 때 되게 부자유스러웠나? 집에서 자유가 없대. 아 그래가지고 고모수로 맞았단 얘기 있잖아요. 어? 고모수로 맞았단 얘기 있잖아요. 그 아버님이 화끈하시네. 아니 신 변호사님 봐보세요. 지금 나경원 의원 출마하려고 했던 것. 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보여주는 행태가 과연 개인의 자유를 지구의 무게만큼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냐. 저는 대통령의 철학과 지금 행동이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좋은 말을 쓰느냐 어떤 단어를 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과 행동 거기를 봐야지 진정성이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말이야 뭐 자유, 평화, 뭐 연대 뭐 다 쓸 수 있죠. 근데 정말 그걸 원하느냐는 다른 거거든요. 그럼 자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 자유만 외치는 사람은 자유주의자가 아니죠. 전체주의자죠. 정말 자유주의자는 내 자유를 절제하면서라도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고 타인을 저처럼 생각해서 정말 좀 이렇게 대우해주고 이게 진짜 자유의 근본인데 지금 보면 관용이나 어떤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들이 배제된 채 그냥 오로지 자신의 자유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비유, 그거는 비유 무서운데 사기꾼에 비유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 예를 아니야. 들자면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게 자유주의에 대한 단어가 상당히 좀 오염되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신 변호사는 좀 과도하게 이렇게 이 분석을 해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 면은 일요일날 꼰대 저 부장님이 나이 드신 부장님이 집에 할 일 없어 유튜브 보다가 보니까 와, 옛날 이야기 꽂히는 게 다시 나오는 거야. 아, 월요일날 좋아해요 와가지고 바로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야. 들은 대로. 아니 근데 그래도 27분 동안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는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원고 없이? 아, 그럼 원고 없이 27분 동안 얘기한 거는 대단한 거 아니야? 술자리 아니면은 힘든 상태인데 저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신 거는 공사 구별이 안 되는 게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면은 30분씩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공식 자리에서도 30분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문제인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안 돼.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참모들한테도 이런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저런 식으로 대통령 비춰지면 다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저기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 자료 써주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마무리 발언 분이. 마무리 발언 이렇게 한 장짜리 써줬을 거야. 컨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옆에다가 이제 치우고 안 보고 하시더라고 이번에. 이제 하고 싶은 프리스타일 랩 하지. 하듯이 한 거죠. 프리스타일로. 근데 그건 대단한 것 같아요. 27분 동안. 저기 아니, 시간 드릴 테니까 김 대통령님 27분 동안 얘기해 보세요. 이제. 아니 우리 왜 콜라도 있는데 이 콜라라는 게 사실은 술보다 이 숙취해소가 더 좋습니다. 콜라라는 것은 펩시하고 코카를 왜 안 갖다 놓는 거야. 옛날에 그리고 코카스퍼니에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애가지고 똥망똥망 하더만요. 개들을 이렇게 잘 키우는데 지금도 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코카인 안 하셨죠? 코카인은 제가 춤추는 걸 봤습니다. 코카인 이러면서 춤추는 걸 봤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물었어. 유튜브 재밌는 게 맞죠. 이봉규 TV라는 거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그 구독과 좋아요도 하시고 이거 채널 이름 뭐야? 스픽스. 스픽스도 그 좋아요를 누르고 아니 돈들 쏘세요. 그리고 이게 소고기도 사 먹으세요. 이거. 이거 광고해야 된다 참. 소고기 아 저렇게 얘기하면은 한 27분 얘기할 수 있겠구나.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소고기 파동이 있었는데. 막 이 얘기 저기 아~ 이런 식으로 예 계속 이러고. 근데 이상민이 잘하는 거는 이렇게 성대모사 목소리만 흉내내는 게 아니고 그분의 특징을 잘 잡는 게 뭐냐면 방금 얘기 중에 내가 포인트 잡은 게 뭔 줄 알아?
이 코카 콜라가 있지만 콜라가 술보다 숙취가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술보다 숙취가 좋다는 얘기. 쟤는 이분은 말하는 거랑 이거 다 똑같이. 아, 제가 도어스핑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대신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진짜 얘기할 수 있구나. 콜라가 술보다 숙취가 좋대. 이게 뭔 어느 나라 말이야? 차라리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30분 분량이면은 치우고 1시간 동안 연설하셨거든요. 네. 근데 다 맞아요. 그 말들 논리가. 그, 저, 일반, 그, 뭐라 그러죠? 그, 일관적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한 세네 마디 지나면 다른 주제예요. 아,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영어를 좋아하시니까 문법이 다른 거야, 우리랑. 오형식을 많이 써서 그래. 좋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그, 제너럴리스트야. 다 아는 거야. 나쁘게 혹시. 얘기하면 뭐예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두서가 없는 거지. 아, 제너럴리스트. 그만, 그만. 그만. 오늘 방송 그만이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오늘 월요파 막장 찍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한번 맛을 본 사람이라면 다른 돼지고기를 못 먹을 정도 맛이 뛰어난 전통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통의 맛을 담고 있는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우리 흑돈. 셀럽이 검증하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우리 흑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즙.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